이탈리아가 통일되기 1000년 이상 독립공화국이었던 베네토는 지금도 고유의 문화와 전통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습니다. 베네토는 다른 이탈리아의 주요 와인 생산 지역에 비해 크기는 약간 작지만 포도밭 규모와 생산량은 더 많은데요. 총 생산량의 70%가 화이트 와인이며 비교적 저렴한 가격대의 와인들이 생산됩니다. 베네토 와인이 세계적으로 알려진 것은 중세시대 베니스의 상업 세력에 의해서입니다. 1980년대까지는 저렴한 가격을 앞세운 품질 낮은 와인으로 인식되었으나 이후로는 수확량을 조절하며 싱글 비냐드 와인을 만드는 소규모 생산자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북동부에 위치한 베네토는 서쪽으로 가르다 호수의 남쪽 끝에 위치하고 동쪽으로 아드리아해의 베니스까지 포함하며 북쪽은 알프스의 일부인 돌로미티 산맥의 구릉지대 그리고 남쪽은 포강의 평평한 평야지대로 구성됩니다. 예상되는 혹독한 북부 알프스 날씨와는 달리 기후는 전반적으로 따뜻하고 강우량은 보통이며 매우 쾌적합니다. 고도로 인한 냉각 효과에 노출되어 구릉지대의 포도밭은 일교차가 크고 가르다 호수에서 부는 미풍은 서쪽 지역의 포도밭을 냉각시키죠. 베네토에는 28개의 DOC와 14개의 DOCG가 있으며 주요 아펠라시옹만 살펴봅니다. 우선 베네토 IGT는 베네토 지역의 화이트, 로제, 레드, 스파클링과 달콤한 파시토 와인까지 아우르는 광범위한 와인 스타일을 커버합니다. 보통 피노그리지오, 가르가네가, 꼬르비나 등의 품종을 기반으로 한 와인인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델레 베네치의 DOC는 트리베네토 지역 모두를 커버하며 대다수가 피노그리지오 와인입니다. 프로세코 DOC는 베네토에서는 5개 주에서 생산되며 글레라 품종을 주품종으로 스테인리스 탱크에서 2차 발효하는 샤르마 방식으로 생산합니다. 프로세코 DOC보다 더 높은 품질을 보여주는 코넬리아노 발도비아덴의 프로세코 슈페리오레 DOCG의 주요 포도밭은 가파른 경사지에 구성되어 있어 기계 사용이 힘들지만 햇빛에 충분히 노출되는 이점으로 그만큼 농축되고 복합미가 좋은 프로세코 와인을 생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한 풀버전을 참고해주세요.